상장 폐지 기로에 섰던 코스닥 상장사 코오롱 티슈진이 기사회생했습니다. 신약 성분 논란과 경영진 횡령 문제로 거래가 중단된 지 3년 5개월 만에 다시 거래가 되는 건데요. 6만 소액 주주들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 기자.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이죠. 일단 거래소 결정의 결과 그리고 배경 짚어주시죠. 네, 바이오 기업 코오롱 티슈진의 코스닥 시장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조금 전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와 시장위원회에서 각각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영업의 지속성과 같은 요인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지난 2019년 5월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임보사 케이주의 주성분 논란으로 당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듬해 7월에는 이용렬 전 그룹 회장의 횡령권으로 추가 사유가 발생해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그럼 당장 내일부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거래가 정지된 지 3년 5개월 만인데요. 지난해 12월 임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이 재개가 됐고 임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코오롱을 대상으로 3천만 달러, 우리 돈 43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계획도 내놨는데요. 동병상련을 겪었던 신라젠 역시 지난 12일 상폐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코오롱 티슈진도 기대를 모았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주식을 보유 중인 개인 투자자는 6만 4,500여 명으로 지분율은 전체의 34.5%입니다. SBS 비즈 권석입니다.